moving on. 귀엽게 막 불러. 그래서 안 바뀌어. 시야는 좁아져. 눈 좀 더, 이해는 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너 왜 그걸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의견.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매일 똑같은 말. 지겹지도 않아. 알고 보니 말한 기억도 안 나는 건. 말해줘도 비염새 척 하는 것처럼 흘려. 이상하게 뭔 말만 해도 난 잔소리밖에 안 들려. 과거 속에 갇혀있다고 나도 그렇다기지만 어찌 보면 조금 불쌍한 것 같아. I tell you why. 인생 선배 입장에서 가르치고 싶은 말. 10년 20년 후 성공했으면 아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예. 이번 Stray Kids Kingdom 로고가 달려있는 Stray Kids 티셔츠입니다. 예. Yeah.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창의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Yeah. 뭔가 되게 뭔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모자 이렇게 뒤로 써서 찬방은 오랜만인가? 해본 적 있었던 기억이 사실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해본 적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자가 뒤로 해서 그런지 뭔가 약간 예 네. 뭔가 어색해요. 앞으로 쓸까 그냥? 앞으로 써야 되겠다. 앞으로 쓰는 게 낫구나. 근데 왜 이렇게 검해 보이지? 잠시만요. 필터 때문인가? 잠깐만요. 필터 한번 바꾸겠어. 아! 좀 더 밝긴 한데 이게 나아요? 아깝게 나아요? 뭐가 더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 뒤로 쓴 게 더 예뻐요? 둘 다 상관없다. 이게 나아요. 요거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가고 필터는 이걸로 가고 모자는 그럼 뒤로? 아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아니 뭐 머리가 너무 곱슬거려서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안 나와요. 잠깐만요. 수정 좀 해보겠어. 확인. 아 그래 이게 곱슬이어서 머리가 약간 이상한데. 아 곱슬 진짜. 곱슬 머리가 꽤 불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모자 다시 뒤로 쓴 찬이가 왔습니다. 축. 네. 그러니까 이게 곱슬 머리다 보니까 막 앞으로도 나오고 옆으로도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막 넣어야 했었어요. I had to put it in. 약간 광이 보이구나. 예, 아무튼 예, 찬이 방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오늘이 찬이 방 109회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고 가봅시다. Yes, yes, yes. 여러분 잘 지냈죠? 맞아요.
저도 잘 지냈던 것 같고 뭔가 좀 더 여러분과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굳이 꼭 할 필요는 없잖아. 차라리 살 빠졌어? 저요? 살 빠져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 어쩌다가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옷을 벗게 되었는데요. 근데 뭔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도 해서 완전 벗는 것도 처음이기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좀 관리를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어 뭐 수분 조절이나 막 식단도 한번 해보고 약간 그런 이것저것 한번 해봐서 그런지 아 맞아야 돼 뭐냐 햇빛으로 이제 태닝도 좀 해보고 그런 걸 해서 그런지 이게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살 빠져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확실히 이제 조금 덜 하얘니까 이런 그 선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얘기 해서 그런지 좀 부끄럽네요. 근데 뭔가 뭐라 해야지 그 옛날 약간 호주 때 찬이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되게 뭐라 해야지 그 되게 그냥 그 이제 약간 햇빛 맞고 이제 피부가 좀 더 어두워지면 약간 그런 되게 건강미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도 뭔가 되게 뭔가 하고 나서 되게 어색했어요. 약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호주에 있을 때도 저 되게 약간 피부가 이제 태운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럴 때였었어가지고 뭔가 되게 오랜만에 예. 호주의 찬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 잘 어울린다고 오 감사합니다. 뭔가 이게 되게 티셔츠 예쁘당 맞아요 호주 찬이 맞아요 translation yes Because, you know, for the last stage, somehow, you know, we brought up the idea of me undressing on stage. And I thought, you know, because it's like, I think it's my first time doing that on stage. So I thought, you know, might as well get, you know, prepared for it. So I went on like a little diet. I started eating like foods that I had to eat. I did like a little we did something with water as well. So where I would drink a lot of water and then like stop drinking to like make my body look a bit more defined. And I also got a little tan because, you know, after getting a tan, it makes, you know, just the lines a little bit more, you know, more clear. You can see it better. That's why I look a bit really, really slim right now. It's probably because of the diet and the tan, but yeah. So those are stuff that I did to get prepared, to get prepared of the unveilment on stage, and yeah. I'm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뭔가 아쉬운 개인적으로 뭔가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더 멋진, 좀 더 근육량이 많은, 좀 더 약간 듬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런 사이즈가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지금 네, 그런 상태라서 약간 반성하고 있고요. Yeah, I'm actually a bit disappointed in myself because I felt like I could have shown a much better body shape
But, because I thought I looked a bit too skinny, and, I don't know, I though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I could, you know, show a bit more mass and, to, you know, yeah. But, yeah, but I feel like that it wasn't as good as I thought, so, I'm kind of disappointed in myself, and I'm gonna try and take care of my body a little bit more better, and try and be a bit more healthy. But I'm glad that you guys like the tan, like, because for me, after getting the tan, it felt really awkward. I was like, wow, is this me? Because I've been looking at my, like, the pale me for a long time. But after getting a tan, I felt like, you know, I was back in Australia where, you know, we always get sun, we always get burnt, and we always get tan. So I felt like I was back home. I felt really healthy as well. And yeah, but I'm glad that you guys like it. Yeah, you can see how I'm a little brown, but yeah, as long as it doesn't look weird.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만 않다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잖아. 일단 더 중요한 거, 저희는 네, 물론 소감이야 좀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목요일 날에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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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을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찬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무대를 준비해도 결론은 마지막에 그 마지막 결과는 또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물론 저희도 열심히 이제 준비하기도 했고, 어떻게 스트레이키즈의 진짜 다양한 그런 모습들, 스트레이키즈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된다, 이게 스트레이키즈다라는 무대들 많이 준비해 드렸는데, 그런 무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이 또 저희한테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Yeah, so, you know, we got a really, really big, magnificent present from you guys. And I could say this a million times, but it's really all because of you guys that we could, you know, get the result. And of course, we did our part of, you know, going full on with preparations for the stage, you know, preparing everything and, you know, showing our different sides and all that stuff. But in the end, the result is all, you know, it's all in your hands. It's all up to you guys to decide that. And to get such a great result and such a great present from you guys, I feel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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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happy and really, really thankful to stay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So thank you very much.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말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뭐라 이제 킹덤이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킹덤 특집으로 킹덤 곡들도 한번 쫙 들어보고 뭐 비하인드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오늘 109회를 보내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마음 편하게 막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궁금한 그런 점들을 최대한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뭔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이제 그 풀버전 무대가 나올 줄 알고 이거 찬방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많이 부끄러워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게 없어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제 반응을 못 봤으면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제 킹덤 음원들을 한번 쫙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 진짜 있어? 못 본 척으로 할까? 못 본 걸로 할까요? 어, 있어? 있나? 나 왜 못 봤지? 일단 너튜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되겠다. 없는데 있네. 어, 있구나. 아, 최초 공개. 아, 여기 있네. 있었네.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아, 그럼 봐야지. 아, 스테이가 또 제 반응 되게 궁금할 것 같으니까 봐야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봐야 되겠다. 뿅, 뿅, 뿅. 와우, 아, 진짜 있네. 진짜 있었구나.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보고 싶었던 찬이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 지금 못 보겠는데, 진짜로. 아, 저 진짜 모니터 잘 못해요. 특히나 이번 거. 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아니, 저 진짜 영상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있을 줄 몰랐는데. 아, 그러네요. 아, 네이땡이 올라와 있었네. 아. 아, 나 못 볼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안 올라온 걸로 하고 보지 맙시다.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자나 인생이 그래. 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아, 이게 진짜 있을 줄 몰랐네. 아무튼 보는 걸로. 잠깐만요, 볼륨 확인만 좀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찬이와 함께 보는 오늘 찬이의 방의 예, 스페셜 킹덤 특집 스트레이키즈의 마지막 파이널 경연 울프강 무대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아니 이게 중간에 아닌가? 이거 뭐야 이거? 아닌 걸로. 아,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완전 풀이네. 에이. 아, 못 보겠네. 아.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 어이? 소리가 안 나오지?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Let's go!
났어, 어? 누구야? 이씨. 아, 에너지가 장난이네. 아, 아 이게 보기가 너무 힘들어. 아, 안 볼래요? 아니 한 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스트레이키즈의 울프강 무대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울프갱 와우 와우 울프갱 와우 와우 울프갱 진짜 괜찮았어요? 괜찮게 나왔나? 아 이게 저는 뭐라 해야지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서 예, 공포 영화예요. 예, 무대 말고 공포 영화예요. 아, 아무튼 네, 스트레이키즈의 울프갱 무대 같이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스. 안돼. 그 저희 무대뿐만 아니라 사실 진짜 모든 무대들이 진짜 다 너무 너무 멋있었어 가지고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무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B2B 선배님도 무대도 너무 멋있었고, 아이콘 선배님도 무대도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SF9 선배님들, 더웨이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에이티즈 후배님들 무대도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네. 기분이 묘하네요. 뭔가 이게 다 끝나서 그런지 확실히 후회 없는 무대들을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소감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위라는 목표로 저희가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던 거라 저희가 정말 그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아서 그런지 우리가 받아도 되는 게 맞나 사실 이런 생각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선후배님들의 무대들이 진짜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 영광이 진짜 다 모두와 함께 진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촬영 내내 그 진짜 모든 선배님들 플러스 후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그리고 저희도 이제 선후배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진짜 스테이의 덕도 있지만 우리 선후배님들의 덕도 있다는 것을 뭔가 느꼈던 것 같아서 네 그걸 또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Yeah, so I feel like it's a result that's, you know, that everyone deserves, not just us. I think everyone deserves it because, you know, during the whole kingdom shoot, like from the first episode to, you know, till the end, everyone was just so nice to us. You know, every team, they were really, really caring for us. They took good care of us. We learned a lot from them as well. And, yeah, we had such a great time. So, yeah. So I felt like, you know, to receive such a great result, I, you know, personally wanted to share it with everyone else because, you know, it's not like we did it all by ourselves. We, you know, it was through everyone else that we got to be able to, you know, do this. So, big thank you to everyone else. So, yeah. 바로 이어서, 어쨌든, 그, 킹덤에, 모든 분들이 진짜 고생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하고 싶었고요. Everyone did a really great job and, yeah.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를 영어로 표현하기 좀 어렵구나. 고생하셨습니다를 Everyone did a great job. You all did good. Take a rest now. 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 하나씩 쫙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이의 방에 첫 번째 음원이죠. 아까는 영상 봤으니까 오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 뭔가 마지막에 듣고 싶으니까 한번 순서대로 뒤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이게 바로 무신기라. 부질없다 건들 거 틀려먹은 택배 단위 빈수레를 굴러 요란하다 고래 꼴 사라진 차 손을 좀 더 짚어 발 인사는 그 시도 발 찌르던 건 내려 발걸음은 날 건드리던
게 바로 멋인기라. 실은 다 지고 끝났던 걸 무너질 때니 무슨 일 같지. 그래서 난 돼. 이것이 무엇이요? 멋있네요 진짜. 네, 오늘 첫 번째 노래 80s 분들의 멋이었습니다. The Real. 오늘 진짜 80s 분들의 약간 진짜 킹덤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멋진 무대들을 진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서 진짜로 너무너무 리스펙트하는 후배님들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보다 후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실력이랑 그런 게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고 진짜 뛰어난 것 같아서 진짜 멋진 분들인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방금 들은 노래는 80s의 멋이셨습니다. 아, 특히 여기 1절 부분 되게 좋아요. I like this song, the first verse. 홍중's verse is really really nice. I like it. I like it a lot. This part. 이게 바로 무신기. 알고 하나 부질없다. 건들건들 거 틀려먹은 택구단이 빈수레를 굴러 요란하다. 고래고래 고 사라지자. Tight, that's tight. 네, 아무튼 80s 분들의 멋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홍중이 저희가 이제 되게 축하해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약간 홍중뿐만 아니라 80s 분들 다 그리고 저희 쪽 심지어 약간 메이플라이 쪽이기도 했는데 이게 다 너무 되게 약간 한 마음으로 되게 축하해준 느낌이어서 되게 진짜 너무 고마워요라는 사실 말로는 진짜 표현 못하는 약간 그런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노래 그럼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뭐 저번에 들은 적 있지만 뭐 또 들어도 뭐 상관없는 노래긴 하죠. 바로 듣겠습니다. 다음 노래 Stray Kids의 Wolfgang. Let's go.
흔들지 말고 자세를 낮춰. 꿈초리 사랴꾼 자비함 나 없이 가슴에 목에 물어버려. 꼬집어 먹어버려. 나 꼭딱지게 세게 착착감은 묻어버려. 고통되는 음악과 우리의 howling 내게 연락도 하기에 갚고 Time to respond. Yeah, no 숨막혀 잔인함의 연속 벗어나려 해도 Now I know 피할 수 없는 컴페티션 사라져 가는 게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무리지어 훔쳐야 살아 떠나지 위하는 우리 마이스트롬 매 순간 겨울을 가라 Wolfgang 숨을 죽여라 걸리지 거리니까 본성을 들어 내 본능을 따라 다른 모두 요충치 We go hard let's go get it 신경 건두스 우리의 걸음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 날카로운 선율에 몸소리 치는 crap 몸은 변한 hunt 머리 지어 run 진흙한 술 속에 밭으로 난 이곳에 웃어 호스팅 예서 미션 밭에서 부셔 우습게 전해도 미소를 꿇고 아니면 나를 손을 받을 건 고개를 세운 거 I know yeah I know 숨막혀 잔인함의 연속 벗어나려 해도 Yeah, I know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competition 사라져 가는 게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무리지어 훔쳐야 살아 다시 위하는 우리 마이스트로 매 순간 영혼을 가라 Wolfgang 숨을 죽여라 걸리적거리니까 본성을 드러내 본능을 따라 지네요, 지네요. 예, 스트레이키즈의 울프갱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울프갱의 비하인드가 있다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Is there anything that you guys are curious about with any I guess behind the scenes stuff with Wolfgang? Like production wise or performance production wise or that kind of stuff? Is there anything that you guys wanna know? Mm-hmm. 아 다른 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이 없어졌네. 잠시만요. 어 자꾸 내려가 내려가지 마. 아 보기. 아무튼 네, 댓글 중 하나가 이제 그 소감 말할 때 이제 선 후배님들의 이제 곡 제목으로 소감 말한 거 혹시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 사실 그 즉석에서 뭔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분들의 곡 제목이 되게 다 되게 멋있고 되게 뭔가 모두한테 되게 어울리는 그런 제목들이었던 것 같아서 뭔가 한번 뭔가 그냥 재치 있게 한번 소감으로 이렇게 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조금 버벅거리기도 했고 그렇게 아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데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뭔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근데 뭔가 예, 그런 한번 재치 있게 얘기해보고 싶어서 즉석에서 바로 내뱉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좋아요 해주셨다면 저야 너무 감사합니다만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좀 아쉬운 네. 아무튼 네 즉석에서 하게 된 울프강 노래 제목 뜻이 뭐야? 이게 사실 처음 트랙부터 뭐라 해야지 트랙부터 제가 이제 그 저희 늘 아 맞네
특히나 뭐 한번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킹덤 내내 이제 편곡 같이 도와준 우리 베르사체 우리 승혁이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to Versace for helping out with you know all the arrangements for you know just throughout Kingdom. He's the same age as me and we get along really well. He keeps helping me these days as well. But yeah, I thought he went through a lot while preparing for Kingdom, so I just wanted to give him a little shout out. But yeah, Wolfgang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베르사체 친구랑 먼저 트랙을 약간 얘기를 했어서 약간 클래식 요소와 뭔가 좀 요새 힙합 트랩을 섞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뭔가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뭔가 울프갱이라는 그 제목을 떠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울프갱 아메데우스 머츠라는 그런 울프강도 있고 그리고 wolf gang 뭔가 늑대 무리라는 그런 이제 뜻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목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저희 스트레이키즈다운 제목이었던 것 같아서 그걸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스리라차 같이 이렇게 작업했을 때 뭔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너무 멋있게 나왔던 것 같아서 되게 작업 할 때 되게 매끄럽게 네, 멋있게 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사 내용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목만 보면 뭔가 음악하는 늑대몰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림상으로 보면요 늑대들도 어떻게 보면은 야생에서 약간 살아남으려고 더 뭉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삶에서도 약간 그 누구도 뭔가 공감하는 살아남으려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게 사람들한테 공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울프강이라는 주제로. 울프강이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Yes, Wolfgang has two meanings. One is obviously, you know, Wolfgang Amadeus Mozart. So there's that Wolfgang and another Wolfgang meaning, you know, a wolf pack, like a wolf gang. And we thought, you know, because it has two meanings, we thought it'd be, you know, the perfect title for a Stray Kids song. And you could see it as a wolf gang that does music like a musical wolf gang, like a musical wolf pack, like something like that. But I guess we really wanted to emphasize how, you know, wolves in the wild, you know, they always, you know, team up to survive the wilderness and, you know, to live on. And we felt like, you know, it kind of relates to, you know, even for us humans, we're trying to survive in, you know, the wilderness called society, I suppose. And I guess it kind of explained a lot of situations and we felt like, you know, a lot of people could relate to what we were speaking about as well. So we thought it was, you know, the right message to talk about. So with that message, we made the song Wolfgang. And luckily, I'm actually pretty glad that you guys like it. And yeah. Pretty hype song. So, yes, Wolfgang. Wolfgang! Woof, woof. Chana, 영어 잘한다. 맞아요. 제가 영어를 좀, 공부했어가지고, 예. 특히나 우리, 그, 창빈이 친구한테 영어를 좀 배웠어가지고, 조금,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짱프갱, 예스. 아 왜냐면 그 울프갱 특히나 승민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가이드 만들었을 때부터 승민이가 아 형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울프갱 이러면서 예 우와 예 딱 승민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끊겼네. 아니 괜찮다. 우왕 맞아요. 승민이의 모습. 승민이 이제 색칠하기 말고 울프갱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승민이 약간 둘 다 해요. 아 울프갱은 오히려 초반에 많이 했었고 울프갱 이걸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네. 섹시레이가 여전합니다. 네. 아무튼 네 스트레이키즈의 울프갱 같이 한번 들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선배님들의 킹덤 컴이었습니다. 오, 아 진짜 더보이 선배님들의 무대도 진짜 아 진짜 칼군무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예 이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더보이 선배님들의 킹덤 컴 같이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뭔가 이거 되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음악적으로 보면은 그 사실 킹덤 컴이라는 단어를 보면 뭔가 되게
되게 약간 종교적인 그런 phrase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kingdom come 약간 이 라인 자체도 뭔가 그런 찬양곡에서도 뭔가 되게 약간 익숙한 그런 탑 라인인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조화를 되게 센스 있게 한 느낌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틀릴 수도 있어요. 제 틀릴 수도 있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뭔가 센스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찍고 싶었어요. Yeah, so I'm pretty sure you guys know the word. Well, the phrase "Kingdom Come" is a very it can be a very religious phrase. But when you listen to the song, the part where it says "Kingdom Come," it goes "Kingdom Come." That part right there, I feel like I've heard it a lot in you know those like those church songs, and I feel like that's like a really cool way to make the whole song. Just to put that inside just makes it, for me, like personally, I feel like I've heard this before, and like I just felt like how they matched it together inside the song, I think it was really, really a good idea. It was really, really clever. So yeah, just wanted to point it out. Oh, there's this one song, "You Are My All in All." You are my all in. It's kind of,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I feel like kind of had those kind of vibes. So I thought it was really, really smart. But anyway, yes, 더보이 선배님들의 Kingdom Come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더보이 선배님들도 저희한테 진짜 너무, 아 물론 정말 친하기도 하고, 자주 이제 뭐 게임 같이 자주 게임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뭔가 자주 약간 장난칠 때도 많긴 한데. 뭔가 킹덤 녹화 내내 되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뭔가 되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다 너무 잘생겼어. 아 현지도 너무 잘생겼어. 현지 좀 잘생겼다. 아, 아 그리고 선우 친구도 춤 너무 잘 춰. 와 춤을 진짜 너무 잘 춰서 이제 무대 내내 선우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숨이 막혀와 탁탁탁
SF9 선배님들의 숨! Believer 였습니다. 와, 진짜 선배님들 무대와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도 너무, 너무 좋아서 약간 뭔가 그. 아! Kind of has that Chris Brown New Flame vibe. 예, 네, 뭔가 옛날 그 옛날에 진짜 자주 들었던 크리스 브라운의 New Flame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저 그 노래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느낌이 맴돌아서 그런지 더 이 곡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들의 무대도 저는 이번 생방 무대 보면서 진짜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리밋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잘 활용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SF9 선배님들도 약간 아까도 똑같이 말한 것처럼 저희를 너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예. 특히 뭐 저는 원래 로니 형이랑 아이돌 사이긴 했었지만 형도 뭔가 잠깐이라도 뭔가 그런 힘내는 말들을 해줘서 형들 덕분, 선배님들 덕분에도 저희가 되게 무대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제 이제 제 입장에서 소감 말하면서도 이제 선배님들 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서 계셔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진짜 살짝 얘기하면서도 뭔가 되게 울컥했던 게 뭔가 진짜 제가 얘기하면서 되게 잘 들어주시면서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한 마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선배님들, 부모님도 마찬가지 너무 고마운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S9 선배님들의 숨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 그리고 주어 선배님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가끔씩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것 같은데 선배는 되게 멋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게 저희도 되게 멋있다고 해주셔서 사실 되게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무튼 다음 노래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Let's go! Rude boy. Let's go. Endorphin energy running deep through my brain through my troll. Let's go. I call make it burn. 어디 비비 친구들아 우리 밤만 해도 결실 텔레. 포즈 잡아 내가 알려줄 테니 파이 파이 뭐 해. 하는 건 악이나 해. 남의 거 탐이나 해. 아니면 come here you up in my bag. 비난 받을게. 손잡이 꽉 잡아 bro. 목까지 다 숨차 bro. Let me breathe. 바닥가락 looking like a ball. 아만 난 걸 way will I go. 난 널 냈단 소리 들을라 너. 우리 갈 테니 넌 좀 쉬어. 넌 조명 아래 눈 번진 그림자를 타고 저 멀리 surfing. 마음 안아준 높이 앞서지 말고 show me what you got. Come on. 사려주셔 아주 빠져가지고 사려주셔 Yes sir. 사려주셔 뒤에 터져가지고 사려주셔 우리 내일 따윈 가시다 니 이유 따윈 없어. 아무것도 입시 가는 듯이야 이렇게 모두 비를 누비고. Tell me that you love me, tell me that you love what you looking for. 벌써 나갈 때 우린 우리끼리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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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oom. Energy energy running deep through my brain through my soul. Let's go. I call make it burn. 잘 시작해라 한 말을 따라 못 보게 다 포스터 포시하고 내가 알려줄 테니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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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ing like a boss. 날 먹기나 잡지 말아줘.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great. 자기 뒤로 가서 넌 좀 쉬어. 붉은 조명 아래로 번진 그림자를 닦고 저 멀리 surfing. 마음 안아지 높이 앞서지 말고 한번 해봐 show me what you got. 차려주셔 아주 빠져가지고 차려주셔 Yes sir.
열중심 니가 터져가지고 차려 열중심 콘 선배님들의 열중 쇼였습니다. At ease였습니다. 우후. 완전 화끈한 노래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뭔가 저는 이런 그 뭔가 이 댐핑 넘치고 완전 하이파한 그런 노래도 엄청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후기 보면은 뭔가 뚜루뚜루 뚜루뚜루 Yes, sir.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신메뉴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손님 그리고 뭔가 뚜루뚜루 뚜루뚜뚜뚜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되게 친근한 느낌 예 네. 그런 거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듣는 입장에서는 요즘 쇼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진짜 저희도 뭔가 그 뭐 애들도 되게 공감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킹덤 프로그램 나오면서 뭔가 와 아이콘 선배님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연습생 때부터 되게 막 진짜 자주 지켜봤던 선배님들이고 그리고 뭔가 되게 멋있고 되게 진짜 리스펙트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킹덤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설렘 마음으로 저희도 약간 직접 봐서 그런지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옛날에 동혁이랑 같이 연습한 적 있었고, 그리고 동혁이랑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마주치면은 서로서로 좋은 얘기도 해주고, 동혁이도 워낙 너무너무 착하니까, 저희 애들도 다 제가 동혁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동혁이 진짜, 예. 쟤는 진짜 옛날부터도 지금이랑 진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 그냥 그때 착한 동혁이가 진짜 똑같이 이렇게 그래요. 심지어 뭔가 막 약간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대로 예 네. 어떻게 보면 한 6년? 6-7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동혁이랑 진짜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성격, 외모 그 모든 게 똑같아서 그런지 더 동혁이 보면 되게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알콘 선배님들의 열중쇼 At Ease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I wonder why I put the E as a lowercase but At Ease 였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마지막에 들어야 뭔가 그 전율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마이 월드 짙은 어둠을 삼키고 향한 태양이 끝내 나를 밝힌 빛이 돼 Okay everybody's coming back to my world Yeah, main face one alone 딱 지금 내 옆에로 완공 Helen, chillin' like a villain 호구 매치 flex with yellow 가슴이 바람을 지나 절정으로 향하는 이밤 뜨거웠던 청춘의 음악 어떤 역경에
그래도 난 개그로 가 긴급 세계관 속에 Maybelline The Korean zombie scene 한류계 wave 올라 다 죽어도 죽지 않은 일 로우와 초적을 뿌리부터 당황했던 도색들이 뭐 모두가 음악의 힘으로 모여 하나로 Let's focus on the show Let me shine 지구로 왔어 We getting better Give up never 평가해 상관없어 We keep going We still going We stay hustling Now you know it 부정할 수 없는 사실 No you can't deny it Can you still go strong oh, yeah. 이제 시작이라는 걸 겨울로 꺼서니 그림의 선에 누가 후회하기도 할걸 This is for the hate마무리하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방금 들은 노래는 B2B 선배님들의 Finale, Show and Prove였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노래를 만들 수 있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와, 그리고 진짜 특히나 우리 B2B 선배님들한테 우리 B2B 형들이죠 이제 B2B 형들한테는 진짜 배운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무대적으로도 그냥 뭐 예능적으로도 아니면 뭐 인성적으로도 이 모든 게 다 포함해서 진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이게 약간 되게 과감하게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이번 킹덤 맞아 하면서 프로그램 하면서 정말 진짜로 고마운 형들인 것 같아요. 진짜 은광이 형, 민혁이 형, 창섭이 형, 그리고 푸니 형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우리가 뭔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씨. 진짜 너무 감사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번 킹덤 하면서 진짜 배운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진짜 B2B 선배님들, 아이콘 선배님들, SF9 선배님들, 더보이 선배님들 그리고 에이티즈 분들한테 진짜 너무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예, 할 말이 없네요.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고, 아, 그리고 나중에 진짜, 물론, 어렵겠지만, 진짜, 마음으로는 진짜, 모든 출연진분들, 모든 분들한테 다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안 되겠지만, 지금, 그치,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지만,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아, 진짜, 예. 킹덤스, 사랑합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킹덤 전 출연진들의, 파이널 곡들을 다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진짜, 제목들처럼 다 너무 멋있는 노래들인 것 같아서, 진짜, 무대도 같이 봤을 때도 진짜 너무너무 좋았었고, 예,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오늘은 이렇게 그 킹덤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어봤는데 처음 Mutt, The Real부터 시작해서 Wolfgang, Kingdom Come, Soon, Believer, 여중쇼, At Ease, 그리고 Finale, Show and Prove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안에 곡들 다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진짜 Finale는 우와 진짜 이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진짜 킹덤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희도 어쨌든 저희의 다양한 무대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사랑해준 우리 스테이한테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걸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It's all because of you guys. Really. I'm not. I don't lie, but really. It's all because of you guys. This could all happen. So, thank you very much. You guys are family. We are family. 아무튼, 네, 좋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 곡은 사실 따로 준비해 왔어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나온 노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게 되어서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광고가 있어서 잠시만요. Yes. 옛날에 그거 막 떠돌아다녔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그 사과 제품 광고에서 그 제 꼰데이스 그 부분 나왔을 때 진짜 신기했는데 이제 그 너튜브 보고 있는데 처음에 광고 이게 나와서 오 창이다 이렇게 하다가 네. TMI 네.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었잖아. 아무튼 네 오늘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의 노래 또 새로 나왔는데요. 노래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잘못 아니니까 오지마 눈물 흘리지 말고 그대처럼
Stray Kids 한의 Happy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뭔가 올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제목과 뭔가 살짝 다른 분위기의 트랙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뭔가 앞뒤가 안 맞을수록 뭔가 더 슬픈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이도 이거 되게 열심히 작업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 한 G성 Stray Kids의 에이스 한의 Happy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자! 사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건데 사실 이거는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뭔가 이 킹덤의 마무리하는 뭔가 완벽한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진짜 real 마지막 곡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웁스. 창문 틈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잊고 있던 지난 날을 비춘다. 서툴기만 한 내게 네가 남긴 말들이 날 다시 너를 떠올리게 해. 기억해 너와의 이야기 우리가 했던 약속 아름다웠던 고백들 저 하늘 아득한 별빛을 사이로 잡은 손 놓지 하늘께 그 언젠가에 찾아주길
것처럼.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킹덤즈 사랑해요. 예. 아, 씨, 장난 아니다.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지? 와. 아, 그리고 현재랑 동혁이의 그 톤 조화가 아, 더 진짜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우리 승민이. 아. 아, 우리 승민이. 짱짱하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네. 아, 사실 승민이가 언제 이 노래 연습했는지 전 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승민이 톤도 너무 좋고 와, 아 글쎄요 그냥 다 너무 멋있어요. 인성 선배님도 멋있고 은광이 형이랑 종호도 진짜 그냥 진짜 보컬 너무 제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승민이 너무 많이 늘어서 기특합니다. 아무튼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시간 반 동안 브이라이브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재밌는 찬방 하게 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예, 그냥 소감 말할 때 사실 약간 그 약간 좀 울컥하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 꾸역꾸역 참으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터지면은 너무 울보가 되는 것 같아서 하, 최대한 참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다 서 계시니까 아 이게 아 이걸 아 진짜 되게 그만큼 더 벅찼던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우리 SF9 선배님들 보면 로운이 형도 심지어 허리도 안 좋으실 텐데 어, 서 있으니까 뭔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네 장인은 이만 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뭔가 진짜 킹덤 마무리 느낌으로 찬이방을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다음 주도 또 찾아올 거니까 다음 주도 또 봬요. 그리고 장인은 이만 가고 있습니다. 어. 알 전에 예스 빅학 오 이거 아주 잘 보이구나. 빅학 from Stray Kids and 빅학 from you guys too. 아 좋네요 좋네요. 아 근데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진짜 늘 항상 해피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런 큰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 큰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 드릴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최대한 저희와 함께 같이 열심히 달려갑시다. 예. 아무튼 창이 이제 진짜 갈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창이 이만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Stace. Thank you, baby Stace. And good night. 안녕히 주무세요. Bye bye.